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이사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재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습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거기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일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도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깝깝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기도를 드렸다라는 연락이 제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비를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대로가 생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1절, 2절에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덥고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버리면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생명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딘지 모르지만 비가 워낙 많아요. 강원도라고 저수지의 저수율이 27%, 30% 밑으로 가면은 바닥이 막 드러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27%인데 그런데 물은 내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저수지 바닥에서 드러나면서 아주 지금 비가 와야 된다고, 비가 와야 된다고, 막 그런 것들. 생명이 그렇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이나 새들도 없고, 거의 사막이죠.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순간 물웅덩이가 생기게 되고, 풀이 나고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풀이 있던 곳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둥지를 두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 지구상에 있는 불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레바논은 나무숲이 우창한 곳이었고 갈멜과 사론은 초장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더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자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또 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일 강국이었는데 그렇게 망하고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고로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며 너무나도 감정이 풍부한 분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겁먹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3절,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그의 팔에 힘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동안 힘들었던 주의 백성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를 압제하던 자들에게 복수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지배하였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한 사고들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장애 때문에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풍성하지 못하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개역개정은 개역개정판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개역 한글에 비해서 장애에 대한 도구들을 많이 변경시켜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을 맹인으로, 귀머거리를 못 듣는,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머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변경시켜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존중해 주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스피드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에 있는가? 물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장애나 고통은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물이고 은혜의 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벽을 뚫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요. 이 세상에 광야가 있고 사막에 있는 것은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은 모든 환경 자체가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후를 변하게 하시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하십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큰 목과 시내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야생동물들이 살기 시작하고 돌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왜? 안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흐려지면 그 사람이 사막에 못이 생기고 불이 자라는 것. 이 땅에서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이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고 아직 메마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막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사막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사막을 불도저로 밀고 땅을 흐르게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게 하려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막을 변하게 하여서 못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대로를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행위인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아니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대한 자를 말합니다. 곧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축복의 대로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도 시연찮게 여기고 답장게 여기고 절대 수렵지 않게 여기고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간다 하고 이대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오아시스가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이 대로를 찾지 않고 이대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9절 10절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강해서 사탄의 시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들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일단 사자부터 잡아 가두어야 합니다. 사자를 결박해서 가두는, 방법은 오직 영적인 부흥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면 사탄은 자기 스스로 우리로 들어가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시온으로 변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은 기쁨과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았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변덕을 부리면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순간이라도 부흥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 안에 몸부림쳐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는 검시 저 어디 광야나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우리 주변을 또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